안녕하세요, 만천입니다. 이곳은 바로 만천에서 운영하는 영등포 곤충 체험장입니다. 영등포 곤충 체험장입니다. 이곳에 오늘 왜 왔느냐? 바로 새로운 볼거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. 짜잔! 바로 이것입니다. 바로 개미 사육장이 새로 영등포 곤충 체험장에 들어왔습니다. 거대한 크기입니다. 거대한 크기. 옆으로 1m 한 3, 40 정도 되고 높이도 한 1m 한 20 이상 되는, 옆에 있는 폭은 한 30cm에서 40cm 정도 되는 그런 대형 개미 사육장이 새로 영등포 곤충 체험장에 들어왔습니다. 1000마리 군체를 집어넣더니 지금 개미들이 지금 우왕좌왕 난리도 아닙니다.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개미 집을 짓도록 보완이 된 그런 사육장인지라 드디어 아이들이 이렇게 구멍에, 이 구멍이 있습니다. 일로 들락날락하면서 지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여왕개미는 아마 이 정도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닥에 약간의 흙층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다 파가지고 집을 짓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쪽으로 이사를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곳은 지금 개미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과 마찬가지인 그런 공간입니다. 이곳에서 먹이 활동도 하고 놀이도 하는 그런 공간이죠. 자, 앞에 이렇게 이 나사를 풀면은 손을 넣을 수 있고 수분 공급이나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앞에 두 개가 있습니다. 이곳으로 청소도 하고 그리고 또 수분 공급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더 채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. 위쪽에도 이렇게 세 개의 이렇게 바로 이렇게 환기 구멍처럼 환기도 되고 또 이곳으로 또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물건도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예 전체가 이렇게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한번 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면은 유리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관계로 위에서 한번 볼까요?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것이 완전히 놀이 공간입니다.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파놨는데 사실은 놀이 공간입니다. 두 번째 구멍을 한번 가볼까요? 자, 이쪽에서 보면은 또 이쪽이 더 잘 보입니다. 자, 아이들 놀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자, 이것이 맨 오른쪽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이 놀이 공간이고 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. 지금 1000마리 이상의 일본 왕개미가 투여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앞으로 영등포 곤충 체험관에 오시면은 이 멋진 개미 사육장과 개미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상 영등포 곤충 체험장 대형 개미 사육장이 들어왔다는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왜 너? 만천입니다. 야, 멋있다. 멋있다, 멋있다. 값어치를 합니다. 초대형이고 1000마리 군체가 들어있습니다. 이것이 난방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 겨울잠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굿!